출근 세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으아! 오늘 드디어 청주 SK 숙식노가다 마지막 날입니다. 제게도 드디어 이 순간이 찾아오네요. 평택 고덕부터 청주 SK까지 팀 이동을 다섯 번 정도 했는데요, 드디어 제게도 노가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역시 가네요. 이렇게 노가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이루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들뜨면 꼭 마지막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안전에 박차를 가하여 신중하게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진짜 운 좋게도 개꿀주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냐, 여기 식탁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전기 케이블 드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전선이 다 감겨져 있어요. 지금은 전선이 다 풀어진 상태인데 이 감겨져 있는 드럼의 전선을 다 풀어헤쳐서 재단을 해야 돼요. 길이에 맞게 잘라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걸 트럭에 실어 올려보내는 야외 조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일단 일을 안 하고 대기를 해요. 오더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따 운이 좋다면 이 케이블 드럼 풀어서 재단하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쉬다가 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스브레이크입니다. 아, 지금 점심인데 추노했어요. 오늘 추노는 여기 있는 큰형님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일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관리자가 성격이 죽같아요. 진짜 일만 하면 눈깔이 돌아가지고 인상이나 쓰고 소리 지르고. 아, 웬만하면 오늘 딱 저녁까지 하고 깔끔하게.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너 있게 가려고 했는데, 아, 저 관리자 두 명이 웬만하면 저녁 때까지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 관리자가 항상 짜증내는 얼굴에다가 소리를 질러대요. 일만 하면 눈깔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일단은 짐을 싸고 다시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주에서의 마지막 노가다 프로젝트를 끝내고 큰형님과 함께 동반 추노. 다행스럽게도 큰형님이 차가 있으셔가지고 보컬 형네까지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택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해볼까요? 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 큰형님과 함께 추노를 했습니다. 동반 추노. 자, 일단 다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둘이서 길가에 잠깐 서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형님, 여기 현장 어땠어요? 뒷모습 등만 보이게. 아, 최악의 현장이었어요. 아, 여기 다음에 평택 고덕 한번 정신교육 받으러. 네, 아무튼 이렇게 큰 형님과 함께 동반 추노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잘 생활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또 다음, 네, 현장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네, 일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상 그레이트 노가다맨들의 대화였습니다. 투스브레이크입니다. 컵! 드디어 제 노가다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10월에 화성 15라인 배관 후거부터 현재 12월 중순 청주 하이닉스 포설까지 무사히 노가다를 끝마쳤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건 그렇고 왜 큰형님랑 같이 마지막에 동반 추노를 하게 되었냐고요? 아, 설명하자면 관리자가 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일만 했다 하면 그냥 눈알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도 좀 짜증났었는데 오늘은 점심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말 툭툭 하면서 야, 빨리 내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싣고 빨리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탔죠? 근데 그 차 안에는 또 다른 관리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원래 인상이 좀 좋지가 않아요. 맨날 인상만 쓰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보통 얼굴이 그냥 이런 얼굴이야. 이런 얼굴로 업무 지시를 하고 짜증을 내는데 진짜 보다 보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이거 왜 안 했어요? 아, 씨발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미치겠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목표한 돈이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공장 출입증을 반납 안 한 채로 2공장에 가게 되었는데 1공장이랑 2공장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 출입증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2공장으로 갈 때는 1공장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2공장에 들어가서 또 출입증을 새로 끊어야 되는데 그 큰형님이랑 저랑 서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1공장 출입증을 반납 못한 채 차에 타고 2공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표정 더러운 관리자들은 아 그걸 왜 갖고 와요? 이런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차피 들어가서 일도 바로 안 할 건데 이게 뭐 대단히 죽을 죄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딴 얼굴을 봐야 되나. 그래서 가는 내내 서로 말없이 있다가 마치 연애 만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얼굴을 바라봤죠. 저기 자네가 먼저 말하세요. 아니에요 형님 먼저 말하세요. 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지 아는가? 아 그러게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게. 아 나도 평상시 저 얼굴을 보면 짜증나서 일을 못 해먹겠네. 안 그래도 다른 팀을 찾던 중에 저딴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일하기 싫어지네. 안 그래도 저도 오늘까지만 일하고 추노하려고 그랬는데 형님 추노할까요? 그럴까? 추노합세! 좋아요 형님 저와 함께 추노의 길을 걸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반 추노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번 팀 일이 굉장히 편했어요. 기상시간도 늦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게다가 팀장님이 사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저녁까지 일을 하고 팀장님을 직접 만나 매너 있게 말하면서 퇴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관리자가 너무 짜증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도 싫었고 만약에 꾸역꾸역 일한다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발시발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위험 작업을 하다 보면 꼭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한테는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 최대한 젠틀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안전작업 하시라고 말을 하면서 퇴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형님한테는 제가 유튜브 한다는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같이 잠깐 짧게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 형님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신다면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서 구독자 영업하면 10년 뒤에는 저를 만나서 구독해주는 노가다 맨들이 100명쯤은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번 노가다 프로젝트 안전하게 잘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본가인 의정부에 돌아가서 태국 갈 준비를 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예! 근데 태국 준비라고 해봤자 별거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가다 했던 짐 들고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하지만 노가다 가는 것과는 다른 기분을 내고 싶어서 이번에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노가다 할 때는 이런 덥수룩한 노가다 머리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에도 도끼가 서려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요? 왜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노가다가 끝났으니 다시 제 품격을 찾아야죠. 수많은 노가다인들이 노가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너 없게 행동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같이 그들과 생활하게 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다 끝날 때 한 가지 다짐을 했죠. 노가다가 끝나면 도끼는 싹 빼고 품격과 젠틀함을 갖추자.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제가 꿈꿔오던 고품격 태국 라이프를 실천하러 가야 될 것 같군요.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갑!